본영사 거리를 나와 비서산장으로 향한다. 비서산장은 열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 이게 비서산장의 그 입구인 여정문입니다. 여기가 만주어, 몽고, 이제 한자, 그다음에 티벳 장조거, 그리고 위구르어 이렇게 다섯 개의 글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다섯 개씩 숫자가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 중국 주변의 그런 소수민족들을 다 포용하려는 그런 이제 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죠. 걸어서 돌아보기엔 제법 규모가 크다는 피서산장. 그 넓이가 170만 평, 여의도 크기의 두 배에 이른다. 코끼리, 코끼리를 해놨어요. 코끼리가 불교의 상징이거든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코끼리예요. 피서산장은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황실 정원이다. 중국 10대 명승지로 손꼽히는 항주의 서울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대한 인공호수. 청나라 황제는 여름이 되면 이곳 피서산장에 와서 비서와 사냥을 즐겼다. 여기가 열하일개 그 열하야. 근데 이 강이 되게 작은데 저 여기서 뜨거운 물이 계속 1년 내내 솟아나서 그래서 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열하 요 강 때문에 이 도시 이름을 열하라고 이렇게 칭하게 됐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작은 연못 열하. 그 신비로움 때문일까? 열하천 앞은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빈다. 피서산장은 무려 89년에 걸쳐 지어졌다고 한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손꼽히는 강희제 때 짓기 시작해서 걸륭제 때 완성됐다. 230여 년 전 연암 박지원과 사절단이 만나러 온 주인공이 바로 6대 황제인 걸륭제. 청나라 최대의 전성기를 이룩한 황제다. 황제 되기 전에도 이 만주족은 말 위에서 거의 그냥 생활을 해갖고 요만한 황손이 숲에서 호랑이 하나 오면 바로 딱 잡는데 어마어마하지.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궁이었던 피서산장. 청나라 황제는 왜 북경의 자금성을 두고 멀리 만리장성 밖 변방지대였던 열하에 무려 90년 가까운 세월이나 공을 들이며 피서산장을 지었던 것일까? 因为这个满族统治者呢，他这个皇族他是满族人，所以入主中原之前呢，常年生活在高寒地带。 东北白山黑水之间，所以问鼎北京之后啊，每到夏季来临，因为气候炎热，人口稠密，急于为自己找一个避暑消夏的地方。那么这个地方呢，又不要离北京很远，又能够满足他这个度过这个炎炎夏日的这种需求。那么承德这个地方呢，地处塞外，边关以外，离北京又非常近，所以它符合皇帝的这种需求。 여기가 이마도라고 두 마리의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은 길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성벽은 이렇게 다 좀 폭이 넓대. 이마도를 따라 성벽길을 오르자 멀리 이색적인 건물들이 눈길을 끈다. 티벳 양식의 사원들이다. 저기가 포탈라궁이야.
티베트 수도 그 라싸에 있는 겨울 궁전을 그대로 그 모형 그대로 옮겨와서 지은 거지. 그 판첸나마를 영접하려고 이제 이렇게 궁전을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다른 중국 건물하고 네. 굉장히 건축 양식이 다르잖아. 네. 비서산장 북동쪽으로 7개의 티베트 사원들이 비서산장을 둘러싸고 있다. 모두 청나라 때 지어진 사원들이다. 멀리서도 황금 정각이 눈에 띄는 수미복수지묘. 티베트 불교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판첸라마가 칠순년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오자 걸륭제가 그를 위해 지은 절이다. 걸륭제가 스승으로 모시며 극진히 대접했던 판첸라마. 이곳에서 연암 박지원과 사절단은 그와 첫 대면을 한다. 불교를 이단시했던 조선 사신단으로선 꿈조차 꿀 수 없는 일. 하지만 황제의 명을 어길 수도 없었다. 판첸라마 6세는 이제 중국 황족들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조선 사신단한테 특별한 이제 은총을 베푸느라고 이제 판첸라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 조선은 이제 불교를 그 이단시하니까 네.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지. 뭐 연암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이제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이제 강남 땅으로 유배를 갈 거다. 그럼 나는 그때 강남 땅으로 유람을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막 하면서. 네. 이제 하인한테 가서 술 사오라고 막 아. 이제 자기 혼자 자축 막 그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 조선 사신단들의 이런 이제 과잉 액션이 좀 너무 고루하지 않나 이런 이제 논평을 남긴 예, 스토리가 나오지. 달라이라마가 사는 티베트 라싸의 포탈라궁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보타 중승지묘. 이 사원 역시 걸륭제 때 지어졌다. 관세음 보살이 살고 있다는 보타산을 사원의 이름으로 내세웠을 만큼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이라 추앙받는 달라이라마에 대한 걸륭제의 무한한 존경이 담겨있는 곳이다. 때마침 사원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관광객들을 위해 주말마다 여는 공연. 걸륭제의 60세 생일잔치를 재현한 무대다. 그 옛날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한 황제의 생일잔치는 얼마나 화려했을까?